모두들 숙제로 부모님과 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오세요. 나는 부모님이랑 놀이공원 가는 거 그려야지. 아, 바다에 가는 거 그릴까? 아니, 저번에 같이 다녀와서 딱히 그리기 싫은데. 나는 저번에 놀이공원 다녀왔는데, 그럼 나는 해외여행 가는 거 그릴까? 저번에 그것도 다녀왔는데, 아, 부모님이랑 한 게 너무 많았어. 그릴 게 없어. 야, 차별해. 아니, 넌 뭐 그릴 거야? 넌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어? 넌 하고 싶은 게 없어? 어?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신가? 뭐? 너 지금 욕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바쁘셔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 나도 엄마 아빠랑 한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 중이었던 것뿐이야. 맞아. 나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나도. 나 먼저 집에 갈게. 잘 가.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언제 오시나 해서요. 아, 엄마 오늘 못 들어가. 일이 바빠서. 엄마! 저 엄마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깐만 차별아. 엄마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밥은 시켜 먹고 끊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 걸어볼까? 아이, 됐어. 전화 또 안 받으시겠지. 심심한데 숙제는 할까? 뭘 그리지? 부모님이랑 하고 싶은 거라. 아, 그래! 그거 그려야겠다. 아, 다 그렸다. 좋아, 좋아. 푹퍼, 밥 먹어야지. 아, 밥은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긴 싫은데.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저기, 피자킹이죠? 네, 피자킹입니다. 여기 피자 20판 주문할게요. 아, 20판이나요?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에? 아이고, 요즘 주문이 안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피자 20판이나. 자, 빨리 20판 만들자고. 과장님, 그런데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장난친 건 아니겠죠? 아, 설마. 아, 빨리 준비하자. 화덕에 피자 넣고. 엄마, 저 모르고 피자를 많이 시켰어요.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에이, 그럼 남기면 되지. 쓸데없는 걸로 전화 걸 거면. 아휴, 엄마 바빠. 끊어. 진짜?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짜증나. 자 만들었다 20판. 자, 이제 배달 가볼까? 사장님. 응? 그런데 주소는 아세요? 아, 맞다. 주소를 안 물어봤네. 다시 전화 걸어볼게. 여보세요? 피자킹입니다. 20판 배달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저금한거 시킨 적 없는데요. 끊어요. 네?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뭐야? 노시즈였어? 녀석이! 이거 재밌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다른 데도 왕창 시키고 취소해버려야지. 여보세요! 거기 김밥 쪽이죠? 여기 김밥 40줄이야! 아이고, 네, 빨리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여기 짜장 10그릇, 짬뽕 10그릇이요. 그리고 탕수육도 대짜리 5개요! 어, 아이고, 물론이다! 빨리 해드릴게! 거기 탕후루집이죠? 여기 탕후루 100개요! 저 바쁘니까 빨리 준비해주세요! 재밌다! 네? 뭐 취소를 해달라고요? 아,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건 어쩌려고요? 그거 할 거예요! 당신들이 드세요! 어? 이거 만든 건 그럼 어떡하냐 해! 몰라요. 아니, 큰 사람 김밥 사주시면 갑자기 오신 거 주라 주사. 그래서
아이고 진정들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음식을 왕쟁시키고 노쇼를 했다 이거죠? 그 노쇼다면요 우리 가게 뭔 덕게 생겼으냐? 재료를 다 써서 음식을 기껏 만들어 놨더니 요리는 망하게 생겼다구요. 맞다해 맞다해. 그 꼬맹이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해. 음식점 다 망하게 생겼다해. 그 노쇼 때문에. 팔아야 될 피자를 다 내 배에다가 쑤셔 넣었다니깐. 그놈의 꼬맹이 때문에 내가 뚱땡이가 되겠다고. 그럼 바꿔먹자 해. 그럴까? 아이고 진정들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음식을 왕창시키고 노쇼를 했다 이거죠? 맞다 해. 아무래도 같은 사람한테 당한 것 같은데 금방 추적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빨리 찾아 빨리 배부다 해. 빨리 너 차별인가? 엄마 바쁘다니까. 안녕하세요 경철입니다. 잠깐 댁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차별아?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엄마 아빠. 당신들 어쩔 거야? 이 음식들 다 썩게 생겼어. 그러면요 당신들 내가 다 고소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해. 이거 어쩔 거냐. 면 불었다 해. 아이가 전화로 주문해놓고 노쇼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니까 부모님들이 적당한 합의를 해주세요. 아이고 차별아 정말 네가 그랬니? 네. 아휴 대체 왜 그런 거야. 아이고 사장님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값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사리금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달라해. 그래요 그래요. 내 관리 똑바로 하슈. 음식은 여기다 다 넣고 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시오. 아이 배 터져 죽을 수 그냥. 내가 만든 짜장면 짬뽕 먹고 그냥 배 터져 그냥 죽어버리슈. 콱 뒤리슈. 이런 장난 또 치면 꼬마야 너 콱 죽는다. 콱. 죄송합니다. 차별아, 너 왜 그런 거니? 저는 처음에 음식을 많이 시키면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더 시키고 취소도 하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관심을 엄청나요. 차별아 우리가 너에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단다. 하지만 이런 방법 옳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다. 그래도 엄만 이해 못하겠다. 엄마가 바쁜 게 그렇게 싫었니? 넌 회초리 좀 맞자. 내 가지고 와. 아휴 커서 뭐가 되려고. 여보 이 그림 좀 봐. 응? 아니 어머 여기 저리에 가서 차별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 엄마 회사 때려치우기로 했어. 오늘부터 엄마 아빠랑 화목하게 같이 밥 먹자. 정말? 아빠! 그럼 빨리 앉아. 시킨 음식 먹어야지. 네? 여기 음식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얼마나 같이 먹어보는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끝.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우재미신님, 봉희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